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이후 다리를 하나 잃은 여성이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. 그 비극적인 4월의 어느 날 자신을 구해주었던 남성과 함께 말이죠. 로지 스도야 씨의 다리가 두 번째 폭발 사고로 엉망이 되었으며 한 소방관이 달려와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. 그는 그녀가 절단된 다리를 회복하고 있던 병원에 그녀를 보러 방문했습니다. 그러나 그녀는 사랑이란 감정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죠. 그러나 그녀의 엄마는 이 소방관을 사윗감으로 보았습니다. 그녀의 엄마가 이를 더 잘 알고 있었는지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과 친구가 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우정은 곧 로맨스가 되었습니다. 지난 2016년 12월 미국의 난터켓 섬에서 소방관 마이크 씨는 강아지에게 프로포즈 문구가 새겨진 태그를 달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. 이 둘은 10월이나 11월쯤 조촐한 결혼식으로 인연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